네, 남자 한복 입는 순서입니다. 먼저 바지를 입습니다. 바지를 입은 다음에는 이 남자 한복에 통이 굉장히 넓죠.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겹치게 여미는데 그 주름이 왼쪽으로 가도록 해서 여며줍니다. 그리고 나서는 허리띠로 허리 부분을 묶어주는데 마치 리본 한쪽에 고가 있는 리본 형태로 꽉 묶어줘야 돼요. 이게 이제 줄줄줄줄 내려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겠죠. 그러니까 남자 한복에 있어서는 허리띠 묶는 법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저고리를 입 입고, 벗어을 신고, 그 다음에 이제 데님을 친다고 하는데요. 또 허리띠처럼 발목 부분이 혹이 너무 넓기 때문에 거기를 쌓아줘야 됩니다. 네, 그 데님 치는 방법은, 네, 이렇게 먼저, 벗어을 먼저 신고 나서 바지, 여기 베레선을 안쪽 복사뼈에 오게 한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한 바퀴 돌립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이게 데님인데요. 데님으로 이제 묶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데님 끈이 좀 길거든요. 그래서 데님을 두번 돌리고 그다음에 데님의 매듭을 안쪽 복사뼈 쪽으로 오게 해서 한번 묶고, 그 다음에 나머지는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골을 만들어져서 탄탄하게 당겨줍니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잘록하게 됐으니까, 이 풍덩한 바지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, 좀 멋스러움을 더하게 그렇게 주름을 내려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일어서서, 저고리 위에 조끼를 입고, 그 다음에 마고자를 입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로 외출도 가능하지만, 두루마기를 입고, 그리고 목도리를 메고 외출을 할수 있는 성장 차림이 되겠습니다.